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코어 이지수 실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쇼츠 영상에 올렸던 대로 소스뮤직 2024년 글로벌 오디션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소스뮤직 오디션을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스뮤직 쇼츠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2024년 소스뮤직 글로벌 오디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소스뮤직 공개 오디션의 지원 자격은 2007년생 이후 출생한 친구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전에 출생한 친구들은 참여가 불가능하고 2007년부터 태어난 친구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너무 나이대가 어려졌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스뮤직의 그 연령대가 그렇다 보니까 어려진 거지, 다른 기획사의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친구들도 오디션을 볼 수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이번 소스뮤직에는 2007년생부터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가 있는데요, 사전 접수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5일 화요일부터 2024년 2월 25일 일요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 밑에 소스뮤직 오디션 참여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달아드릴게요. 오디션 일정은 3월 2일에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제주까지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장소는 여기 밑에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접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만 오셔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의 도시의 경우에는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오셔서 꼭 반드시 현장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14세 미만의 지원자의 경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동의서만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소스뮤직 오디션 지원하기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부모님 동의가 없으면 오디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이 가능한 학생증, 신분증, 여권 등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리고 나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증명서나 신분증을 꼭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요. 사전 접수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접수자분들은 이제 메일을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사전 접수 종료 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메일로 여러분들이 몇 시까지 어디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접수한 친구들은 먼저 접수를 하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오디션 종료 후에 합격자에 한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되겠죠. 공개 오디션 합격하는 팁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공개 오디션을 합격하는 팁은 사실은 대부분 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컬 같은 경우에는 MR이 없는 무반주로 진행이 됐고요, 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음원을 준비하셔서 이제 직접 가서 음원을 틀어주시고 댄스를 이제 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공개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다 준비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중에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말고도 추가를 시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내가 질문을 받을 거를 꼭 생각을 해놓고 미리 준비를 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서 가장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추가 질문이나 추가 곡을 받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한 티를,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내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현장 오디션에 가게 되면 정말 많은 다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5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한 명씩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5명이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추가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좀 관심 있는 지원자들은 이제 몇 번 남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남으라고 이제 표시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뭘 잘했는지, 그 친구들이 어떤 점이 괜찮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오디션 보러 갔는데 나에게만 관심 있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물론 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주변 친구들, 꼭 합격한 친구들, 그리고 또 추가 요청이 있었던 친구들은 어떤 이미지였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꼭 기억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꿀팁은,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오디션 때 내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어떤 추가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작성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적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했지
라고 생각해서 다음 오디션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오디션 끝나고 바로 핸드폰 메모장을 켜서 적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4년 조스뮤직 공개 오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여나 내가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고 또 나는 좀 더 오디션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스타코어에서 4월 17일에 조스뮤직 내방 오디션이 있습니다. 이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외부인은 저희가 내방 오디션을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타코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프리 피드백에 본인의 영상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기서 와서 볼 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스뮤직 오디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학교 꿀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